할렐루야. 아멘. 귀하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시카 윤 목사입니다. 여러분 함께 인사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박수,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박수 하실 수 있죠? 아멘.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목까지 세고 계신다고요?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박수 소리까지 다 세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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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말씀은요, 아가서의 말씀이에요. 사실 정직하게 얘기해서 아가서를 설교할 수 있는 목사님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저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가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을 넣어준 자만이 이 말씀이 풀리게 되어 있어요. 물론 신학적으로 잘 설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잘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 속에 그 아가서 안에 담겨있는 그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그 새콤달콤하고 달달한 그 사랑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 연모의 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흘러나오기가 힘들어요. 사랑합니다. 이게 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사랑할 때는 우리가 사랑하는 분께 사랑한다고 말을 할 때는 말하기 전부터 벌써 울렁증이 와. 그죠? 아, 여기는 너무 그, 이렇게 그, 좀 거룩하셔가지고 이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많으신가 봐. 저는 연애 박사였어. 우리 남편 또니 목사 여기 있나 없나 몰라. 저는 연애 박사야. 난 근데 아무도 날 연애 박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나 혼자 생각하기에 아 그냥 내 친구들이 아 이게 뭐가 어쩌고 뭐 남학생 누가 어쩌고 저쩌고 날 좋아하는 것 같아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면 뭐 해답은 내가 다 잘 알아. 그냥 나는 못하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을 할 때는 마음속에 울렁증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있잖아요. 그 미국 사람들은 그거 뭐라고 그러죠? 그 버터플라이 필링. 버터플라이가 어떻게 날라요? 일직선으로 그냥 쫙 날라요? 그거 아니죠, 그죠? 버터플라이는 어떻게 날라? 이렇게 나르는 거예요. 이제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기 전에는 우리 마음속에 울렁증이 이렇게 두근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필링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그런 필링이 있는 사람이 아가서를 설명해야지 이게 좀 먹혀들지 단단한 돌짝박 같은 마음에 사랑 고백을 아무리 외쳐도 힘들어. 그래서 이제 이 아가서는요, 참 이게 미스테리한 장이에요. 제가 나이롱 목사였을 때,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았을 때 아가서를 읽으면서 에고머니나 뭐 이렇게 망측한 말들이 많아. 아 이거 정말 성경 맞아? 그랬는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을 만나기는 다 만나. 근데 제대로 만나야지. 아멘. 그죠? 진짜 만나야지. 근데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아가서를 읽으면요 말씀이 풀어져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대한 사랑이 새록새록새록 솟아나요.
그래서 이 아가서 바로 전전에 있는 그 책이 뭐냐면은 잠언이죠, 그죠? 잠언. 잠언은 무엇을 이 인간의 무엇을 깨뜨리는 책이냐면은 잠언은 인간의 육신을 깨뜨리는 책이에요. 우리 육신들이 하는 그 나쁜 습성들, 죄된 습성들, 인간의 그 잔꾀 올리는 그 마음들, 그런 것을 깨뜨리는 그 지혜, 육신을 깨뜨리는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잠언서에 잘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바로 그 잠언서를 잘 이제 습득을 해서 나가시면은 그 다음번에 뭐가 나오느냐면은 전도서가 나와요. 전도서는 어떤 책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는 책이에요. 그냥 우리 마음에 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원한 내 이 마음 이 마음이 원하는 것들, 이 이성적인 아집, 고집, 자존심 이런 게 많은데 그거를 여지없이 깨뜨리는 책이 그냥 읽는 사람 말고 정말 깨닫고 읽는 사람, 말씀을 깨닫고 읽는 사람에는 사람에게는 전도서를 읽을 때에 이 세상 그 모든 것이 해 아래 있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아가서는 무엇을 깨뜨리는 저서이냐, 저서가 아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냐면은 우리의 영을 깨뜨리는 책이에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없이는 깨뜨려지지 않아요. 아주 단단하고 밀도가 높은 것이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밀도가 높은 존재가 우리 영의 존재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아가사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또 말씀을 선포하면서 또한 거룩하신 말씀을 대언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여종이 감히 마이크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간절히 간절히 원하오니 종의 모습은 불살라주시옵소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전을 태우고 지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러려면 이 제단이 먼저 타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하늘로 불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제단이 태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산 제물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서, 인간의 불로서, 사람의 불로서 되는 것이 아니었고 오직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 꽂으시는 그 불만이 우리들의 심령을 태우고 우리들의 영혼육을 태우고 우리들의 영이 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백성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멘.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소서. 아멘. 저들의 마음에 오늘 밤 회개의 영을 실어주시옵소서. 아멘. 의인인 척하고 온 자가 아버지 하나님 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의인인 줄 알고 왔던 우리 죄인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서서 세리처럼 얼굴을 하늘로 들지 못하는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을 관찰하시는 여호와여,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단의 불꽃이 핥고 지나가고 성전의 뜰이
불을 핥고 지나가고 성소가 불을 핥고 지나가고 지성소가 불을 핥고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성막이 오늘 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고 동서남 북자 후에 천사를 보내시사 사람에게 일체 틈타지 못하게끔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아멘. 천사의 존재를 안 믿는다면 그것도 이단이야. 귀신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아멘. 성경은 분명히 귀신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성경은 분명히 천사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였느니라. 그것은 신약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구약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죠. 특정 인물들에게, 특별한 선택된 사랑을 받은 분들에게, 이렇게 믿음,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그 천사의 존재를 믿으셔야 돼요. 아멘. 부족한 종이 천사를 몇 번 만났습니다. 천사는 나는 천사다 라고 저에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천사를 볼 때는요 심장이 오그라들어요. 그냥 천사인 줄 알아요. 참 미천하고 별 볼 일이 없는 여종에게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은사로 밝히셔서 가끔씩 영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럼 천사와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러고 이렇게 딱 깨면요 한마디 한마디가 다 기억이 나요. 천사가 왼쪽에 있었는지 오른쪽에 있었는지 천사가 어떤 인상을 쓰고 어떠한 그 표정을 가지고 말을 했는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영의 세계는 그런 곳이에요.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정이 있는데 영의 기억력에는 한정이 없습니다. Unlimited. 무한 refill. 이 정도 되면 이렇게 웃음도 싹 나와야 되는데 아주 단단하네. 네? 근데 천사는 보통 두 명이서 다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을 내어보낼 때 꼭 이렇게 두 명씩 짝이 돼서 이렇게 내어보냈죠. 물론 혼자 나타나는 천사도 있어요. 근데 그런 천사들은 이제 성경이 언급하는 그런 천사들은 계급이 높은 천사. 아, 이게 그 천사도 계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한국말로는 이게 만군의 여호와 그러는데 영어로 그걸 해석을 하면은 영어 바이블에는 The Army of God 이렇게 나와요. 아미가 뭔지 아시죠? 군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The Army of God. 천사도 계급이 있어요. 근데 뭐 특별히 이렇게 높은 계급을 가진 특정 그 천사들은 영의 계급이 높은 그런 특정 천사들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예수님의 모친 되는 그 마리아에게 이렇게 그 잉태 소식을 알려주는 그 천사 있잖아요. 이런 분은 한 분씩 한 명이 나타나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쫄병 같은 요런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중에서도 쫄병 같은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천사가 두 명이 보통 나타나요. 그래서 두 명의 천사를 제가 가끔씩 봐요. 근데 이 두 명이 이렇게 이제 그 이제 천사 두 명이 이제 이렇게 땅을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는데 한 명은 늘 이렇게 저는 지금 영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은 다른 한 명보다 계급이 약간 높아요. 경험이 더 많고 계급이 약간 더 높고 나머지 한 명은 약간 조수 같아요.
나는 조수요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제 영이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명이 늘 이렇게 조곤조곤 설명을 해주고 한 명은 열심히 이렇게 그 배우는 뭐 언젠가는 그도 이렇게 그 조금 시니어 엔젤이 되겠죠. 한국말로 시니어 엔젤을 뭐라 그러나 선배 천사 그렇게 되겠죠. 근데 열심히 이렇게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늘 이렇게 두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예화예요. 이야기예요. 두 천사가 땅에 싹 내려왔어. 내려와서 어떤 마을로 갔는데 아, 이 마을에 웬 흥부와 놀부 같은 자가 있는지 아주 부자인데 성질이 못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는 그런 자가 있고 또 어떤 한 명은 가난한 자고 흥부 같은가 봐. 근데 이 미국 스토리에도 다 이렇게 한국 스토리랑 좀 비슷해. 이 착한 자는 이 가난한 사람인데 이 마음이 착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가난한 농부의 이 그 집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소가 한 마리 딱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집에 이렇게 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 여기서 하룻밤 잘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가난한 사람이, 이 가난한 농부가 아, 네, 잘 수 있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방을 내어주고 재워준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농부의 소가 죽어버렸어요. 딱 하나 있는 재산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날이 딱 됐어요. 그리고 부자 집으로 딱 들어갔어요. 부자 집에 가니까 아이 이 부자가 아이고 재울 데는 없는데 저 헛간에 가서 자셔. 응? 내가 지금 이게 흙간에 가서 구멍이 뿡 하고 뚫린 그 흙간이 하나 있으니까 뭐 찬바람이 좀 들어올 거지만 뭐 거기서 자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천사가 흙간에 갔는데 흙간에 가니까 정말로 구멍이 그냥 큰 게 이렇게 팍 이렇게 뚫려가지고 그냥 시베리아 찬바람이 술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이든 시니어 천사가 팍 하나님께 막 간절한 기도를 하더니 그 구멍을 싹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천사가 시니어 천사한테 묻는 거예요. 아니 어저께 밤에는 그 가난한 농부 집에 가가지고 어?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농부한테 그 소 하나 딱 소 한 마리 있는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집 소를 죽게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더니 왜 오늘은 이 악한 자에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이 악한 자에게 와서 이 구멍은 왜 막아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대충 자다가 새벽에 나가면 되지. 딱 그런 거 이제 제시카 같이 조금 이렇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하는 이제 그런 젊은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시니어 천사가 뭐라고 그랬게요. 아, 참. 저의 그 유튜브를 보시는 분은 이 정도 되면 뭐가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이 시니어 천사가 그랬게요. 그냥 모르면 무조건 아멘 하면 돼. 아멘. 이 시니어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야, 어젯밤에, 죽음의 신이 그 가난한 농부의 집에 농부를 데리러 온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농부를 대신해서 소를 줬다.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이 돼야지. 그래서 그 어린 천사가 오 그렇군요. 아멘. 근데 왜 이 큰 구멍은 막혀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저 뻥 뚫린 구멍 뒤에 이 부자 선조, 할아버지가 남겨두고 숨겨두고 간 금덩어리가 많거든? 그래서 내가 구멍을 막았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게요.
미국 조커야. 내가 근데 이거를 딱 읽으면서 저는 정말 재밌게 이걸 읽었어요. 그러면서 야 이거 언젠가 천사 얘기를 할 때에 우리 성도님께 얘기해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하는 골자는 뭐냐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나쁜 일이 생긴다고 무조건 그 일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서 그 일을 무조건 좋아하면 안 돼. 아멘. 그 뒤에 하나님의 어떤 채찍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천사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정말 제가 그 케냐에서, 저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한 3년 정도 선교사를 하고 왔는데, 거기서 죽을 고비를 넘길 때에 큰 대형 교통사고가 나서 이렇게 갈비뼈가 부서져 갖고 죽을 뻔한, 왜냐면 여기서는 갈비뼈 부서져도 뭐 괜찮아 살아나, 여기는 의료진이 좋아. 근데 케냐 시골에 의사의 얼굴이라고는 볼 수 없는 곳에서, 아니 저희 남편이 여보 나이로비로 당신 아무래도 가야 될 것 같아, 얼마나 가면 될 것 같아, 두 시간은 들끈거리고 가야 되는데, 내가 여보 내 입 마저 부서거리는 갈비뼈가 두 시간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돌길을 갔다가 운전하고 나면은 나는 도착하기 전에 죽을 것 같아, 그냥 죽을 것 같아, 나 그냥 집에서 죽을래 그랬어요. 그런 사경을 헤맬 때에 주님께서 그날 밤 저기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 천사의 얼굴도 기억해요. 저는 흑인 천사는 처음 봤어요. 근데 우리가 왜 천사 그러면 뭐 이렇게 막 이쁘장하게 생긴 이 백인 막 금발 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사들 다 그렇지 않아요. 천사들은 정말 사람같이 생겼어요. 사람처럼 생겼어요. 근데 정말 거기서 이 천사는 막 날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마사이족들이 입는 그 전통 복장이 있어요. 이 붉은 체크무늬 같은 건데 이렇게 이불 같은 걸 이렇게 뚫뚫 말아가지고 입어요. 왜냐하면 그게 옷이자 이불이자 밤에 낮에는 옷, 밤에는 이불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그걸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천사를 받고,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말씀도 천사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의 눈이 아직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 천사를 얘기하는 건지 솔로몬을 얘기하는 건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지 그리스도의 신부를 얘기하는 건지 그냥 모르니까 무덤덤하게 들어. 무덤덤하게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설교를 해. 또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없으니 어떻게 깨닫는 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물론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한 이 글이 아가서예요.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깨어질 수 있는 장이 이 아가서예요. 근데 이제 이 아가서 5장 오늘 이 말씀은요, 결혼식이 막 끝나고, 그러니까 그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그 결혼식이 막 끝나고 이제 그 행복한 시간 끝, 그리고 이제 그 삶의 크라이시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삶의 위기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 아가서 5장에 적혀 있어요. 그럼 뭐 아유 뭐 수천 년 전에 사는 그 솔로몬 왕이랑 뭐 술람미에서 온 그 여인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라고 들으신다면 주무세요 그냥.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느냐면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죠? 오, 우리 이 성도님들 수준이 좀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술람의 여인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신부를 상징하고 있죠.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이십니까? 아멘. 아이 사람아. 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대는 나의 신부인가?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되나 보다. 내가 놓쳤네. 그러면 안 돼.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네. 그런 말은 그런 물음에는 늘 그냥 아멘으로 그냥 크게 하답을 해야 돼. 네.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부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니 그게 믿음이지. 아멘. 다시 한 번 더 묻겠어요. 이건 너무 중요한 영적 질문이에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예수님께 물어야 되겠네. 예수님, 이 신부를 아십니까? Of course. 내가 잘 알지 하는 자도 있을 거고, 주님께서 Do I know you?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이 영상을 본 한국 사람을 위해서, 한국 분들을 위해서 Do I know you? 그 말은 무슨 말이게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를 아느냐? 그러면 성경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 가는 데가 어디죠? 바깥 깜깜한 곳 아니면 요한불 지옥이지 뭐. 이게요 우리가 이 제시카 목사가 이렇게 웃으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서 그렇지 이거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사실. 그리고 무시무시한 질문이에요. 아니 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찰떡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모르는 신부도 있느냐? 신랑이 모르는 신부도 있느냐? 하고 제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신부의 영성이 뭔지도 모르고 살 때에. 그러니까 저는 그 질문의 뜻도 모르죠. 저는 나이로운 목사로 한평생을 살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늘 믿고 착각하다가 어느 날 심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님으로 다시 재영접하고 여러분 첫사랑을 떨군 무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대부분은 그리스도야의 그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떨구고 사는 자가 대부분이에요. 뭐 나는 안 그래요 하는 사람이 몇 명 있겠지. 그러나 그런 교만함을 가진 자의 신앙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돼.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그러셨어요. 저게. 그래서 누군데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는지 압니까?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죄인들과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의인들이 있다 그러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당신은 누구시길래? 당신은 누구입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의인이십니까? 아니면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죄인이십니까? 한 번쯤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여기는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은 신혼의 그 달콤한 내용이 끝이 나고 우리가 왜 그러니까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막 이제 막
불같이 뜨거운 거야. 할렐루야. 막, 그냥 막, 지가 제일 잘 믿는 것 같아. 아, 목사님보다 내가 더 잘 믿는 것 같아. 아, 장로님보다 내가 더 착한 일 많이 하는 것 같아. 우리 있잖아요. 우리 사춘기 때. 어? 엄마, 아빠는 왜 저렇게 불이하지? 뭐, 그러는 거. 뭐, 그런 적이 없어. 너무 홀리해서 잘 모르시나? 어, 저는 그랬다고요. 아, 사춘기 때 막, 나 혼자 제일 의인이야. 여러분, 뭐, 데모하는 사람들 봐요. 다 젊은이지. 그런데 여기 오늘 첫 절에 여기 5절에 보면요. 5장 아 2절이죠. 2절. 이게 이제 첫사랑이 떨어져 가는 그 신부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와의 그 풋풋했던 그 첫사랑.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마음, 주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그 마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맨돌맨돌하게 달아져 가지고 더더군다나 교회에서 무슨 직책이라도 한 뭐 장로권사 뭐 구역장이라나 뭐 순장이나 뭐라도 맡고 나면은 맨돌맨돌하게 달아져 갖고 있어. 지가 잘 믿는 것 같아. 지가 의로운 것 같아. 뭐 하나님, 예수님 해도 뜨거운 눈물도 안 나와. 울고 싶은데 안 나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안 울고 싶어서 안 우는 게 아니고 울고 싶은데 마음이 하도 그냥 단단한 그 돌짝밭이 돼가지고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베개를 하려고 그래도. 제가 어떻게 잘 안 우냐고요? 제가 그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에 이 마음의 돌짝이 제거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충분하게 드리셔야 돼요. 돌짝이 제거가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갈 때에 쏙쏙 들어가는 거지 돌 위에 아무리 뿌려봤자 새가 날라와서 날큼 잡아먹어. 그러니까 싹 핥아먹어버리면 끝이야. 그 새가 누구요? 마귀죠. 그런 거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말씀을 듣고 해결을 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돌짝받치면요. 저 문을 나가는 동시에 마귀가 그냥 팔짱을 다시 싹 끼고 랄랄룰루 너는 내 거야. 그냥 그러고 가는 거예요. 집으로. 그러면 차 안에서 그냥 남편 마누라 크게 싸워. 그리고 집에 가면은 아 내 자식인데 쟤는 왜 저렇게 생겼지? 그래. 그럼 실컷 받고 온 은혜 그냥 반나절? 뭐 한 시간 만에 다 죽 깨는 거야. 그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다 그랬죠. 이 마음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벨리비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널맨, 내 속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죠. 그죠? 많은 날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이 따로 놀아. 내 마음 나도 몰라 하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육신은 그 정반대로 가. 나는 그냥 큰 수표랑 하나 탁 써갖고 그냥 하나님 받으소서 하고 딱 드리고 싶은데 내 육신은 덜덜덜덜 떨어. 수표를 쥐고 막 덜덜 떠는 거야. 아이고 이거 주고 나면 막 뭐도 생각나고 뭐도 갚아야 되고 못해. 내가 왜 수표를 드느냐면은 너희 물질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주님께서 딱 말씀을 하셨걸랑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내 육신이 잠을 잔다고 할지라도 내 속사람이 깨어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비록 늘 선한 행위를 하고 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행위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 속사람은 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속사람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깨어 있지 않으면요, 나팔 소리 못 듣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육신으로 듣는 나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나팔 소리는 내 마음이 깨어있는 자라야 많이 들을 수 있는 나팔 소리예요. 아멘. 근데 이 마음이 깨어있으니까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들린다고요. 제시카 목사의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고요. 아멘. 제시카 목사가 지금 당신에게,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가서의 말씀을 할 때에 이 소리로 들린다고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녹화하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오늘 밤 내 영이 왕창 깨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막 문을 두드리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내게로 불러주셨어요. 이름을. 나의 누이, my sister. 그러니까 즉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누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누이야. 그리고 남자 같으면 나의 형제여.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그랬어요. 여기 완전한 자라는 이 말은 내가 펄픽한 그런 완전, 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람마티 그래요. 즉 이 말은 completed라는 얘기예요. perfect과 complete는 complete는 다른 거예요. perfect은 흠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흠이 있습니다. 흠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탐마티라는 이 말은요, completed 즉 이 말씀은 모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야. 그 말이에요. 너는 나의 You are my everything to me.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스윗한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는 나의 모든 것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입니까? 네. 대답 안 한 사람 뭐야? 오 무서워. 오 주여. 다시 한번 묻겠어요.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입니까? 아멘. 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 밤 그렇게 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주님께서 문 열어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문을 열어요? 당신의 속사람의 문을 열으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속사람의 문, 속사람의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속사람의 문의 열쇠는 회개예요. 회개를 하셔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만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입술로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신뢰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눈물이 따르면 좋고 눈물이 안 달라도 뭐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당신의 성품이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자신이 죄인이란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에는 있으리. 여기 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시냐? 내 머리에는 있으리, 내 머리털에는 밤 있으리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여기 보면 주님께서는 한밤중에 지금 이 세상은 밤과 같은 곳이에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이 영의 세계로 이렇게 끌어올려서 지구를 이렇게 바라보면요, 지구는 작은 푸른 콩 같아요. 그리고 그 작은 푸른 콩 같은 그 지구가 이렇게 바라볼 때는요, 암흑이 있어요. 그 하늘과 그 지구의 사이는 깜깜한 암흑이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밤 이슬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밤에 이슬이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밤 이슬을 맞으면서 바깥에서 자기를 문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매도 말미암아 불구하고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주님께서 나는 네가 회개하기를 바란다. 나는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기 바란다. 나는 너의 그 고범죄를 고치기를 바란다. 아무리 얘기해도 말하든지 말든지 그냥 뭐 이슬이 사랑하는 그분의 머리에 묻어있든지 아니면 그 이슬이 사랑하는 그분의 그 머리털 위에서 뚝뚝뚝뚝 떨어지든지 나랑 상관없어. 그러면서 그냥 미끈미끈한 그 죄의 구덩이 안에서 돼지처럼 그냥 뒹굴며 사는 그런 자들이 바로 당신이고 나라는 것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당신은 당신이 의인인 줄 알고 생각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3절,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것은 앞쪽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말이고 지금 이 말은 당신이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전에는 신부였어. 근데 지금은 첫사랑을 떨어뜨린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떨어뜨려버린 그리스도의 신부가 주님께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마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 갚,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대신 치르시고, 그러니까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당신을 대신해서 마귀에게 치러주시고 당신을 리뎀션 토큰 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사온 자가 그분의 신부예요. 아멘. 그럼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지. 내가 어떤 자고 내가 주님께 어떤 존재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당신은 반드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정체성을 제대로 깨달은 자는요, 절대로 고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개처럼 토한 것을 다시 먹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둔감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고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거기서 둔감해져 있기 때문에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토한 것을 자꾸 또 먹는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면서 다시 돌아오거라. 다시 너의 신랑에게 다시 돌아오거라 할 때 내가 옷을 이미 벗었는데 어찌 다시 또 입겠어요? 이미 주님께서 당신에게
구원의 속옷, 즉 속량의 속옷을 이미 입혀주셨는데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 있도록, 벌거벗은 그 죄악의 수치를 가릴 수 있도록 속량, 구속의 그 속옷을 입혀주셨는데 이 속, 구속의 속옷을 입지 않으면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당신 때문에 흘리신 그 십자가의 공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절실히 진정으로 깨닫지 않은 자는요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원의 속옷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구원의 속옷을 입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벌거벗은 옷으로 빨가벗어 가지고 내가 뭐 구원 열차 타고 나는 천국 올라가네 하는 그런 노래 부르는 사람들 한 번쯤 그 노래 부르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래요. 그러면서 내가 옷을 이미 벗었는데 내가 어떻게 또 입어요? 귀찮게. 내가 발을 씻었는데 뭘 어떻게 다시 더럽히겠어요?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점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리스도의 그 강건하시는 그 사랑이,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그때서야 동하였다. 여기에 말하는 이 마음은요.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우메마이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은 organs, 내 속 내장이 그런 뜻이에요. 내 속이. 여러분 gut feeling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gut feeling. 내 속 내장이 얘기를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본능, 본성. 그걸 영어로는 gut feeling이라고 그래요. gut은 창자인데 창자가 느끼는 것. 그게 뭐냐면은 내 본능이다 그 말이에요. 아마 그냥 막 영어까지 강의를 하네 제시카가. 제시카 강사가 목사님 이따 영어 강의 좀 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이렇게 들이밀며 그러니까 주님께서 강건하시면서 계속 부르실 때에 내 우메마이가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창자가 움직인다 그거예요. 내 gut feeling이, 내 본능이 아 이건 주님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동화이어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하무라고 그래요. 떠들썩거린다 그 말이에요. 창자가 떠들썩거린다 그 말이에요. 즉 이 말은 butterfly feeling이 이렇게 싹 이렇게 다시 이렇게 솟아나는데 너무 늦었어. 그 다음 장을 보니 그 다음 그 절을 보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에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여기 보면은 자기가 이제 빨리 일어나서 몰약이라는 것은요 영어로 mirror를 얘기하죠. 그죠? 그 이 시대로서는 향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향품은 돈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저기 그 한 여자가 주님 앞에서 향품을 다 쏟아서 이렇게 바쳤을 때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린 거지. 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 때에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접이 내 손가락에서. 여기서는 손가락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히브리어 원은 카포베크라고 내 손바닥이란 뜻이에요. 손가락이 안, 여러분 손가락과 손바닥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르죠. 손가락은 손가락이고 손바닥은 손바닥이야. 근데 손가락에서 보니까 한 방울씩 똑똑똑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정말 말하는 것은 카포베, 즉 내 이 손 전체, 그러니까 손바닥에서 향품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그때서야
아이고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과 마음이 이제 그때서야 지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밤 그렇게 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멘. 그러나 6절을 보세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바로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비천하고 무식한 여종이 감히 입술을 열어 증거하건대 오늘날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은 찾기 힘듭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서 평안하지 않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를 외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자들 지금 이 시간 이 영상 보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악을 선이라고 부르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귀중하지 않는 것을 귀중한 줄 알고 가르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천하고 하나님 눈에 비천하고 하나님 눈에 하찮은 것들을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하고 못 놓고 낑낑거리며 손바닥으로 굳게 붙잡고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성도들이고 오늘날의 교인들이고 오늘날의 목회자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통탄할 노릇이에요. 그러면서 입술로는 나는 천국 가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간다고 찰떡같이 믿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살아있는 생동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말씀으로 태클을 건다면 바로 그 자는 바깥 깜깜한 곳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이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믿음이 살아있다 그 말씀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주인이 되셨다면 당신의 주님이 되셨다면 당신은 종된 형상과 종된 성품과 종된 섭성이 당신에게 묻어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주인입니다. 당신의 왕좌에는 당신 스스로가 들어있습니다. 당신의 자아와 당신의 고집과 당신의 돈과 당신이 아껴둔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입을 열어서 살아있는 믿음을 운운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믿지 않는 자도 살아있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라 그렇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여요? 행위가 없이 행실이 없이 그리스도의 그 처절하신 그 보혈의 그 채찍을 휘두른 그 보혈에 대한 조금이라도 대가를 치르고 싶다는 그 말씀, 그러한 그 첫사랑의 그 고백이 없이 어떻게 감히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헛된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이 그렇게 헛된 구속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당신에게 주셨어요. 당신은 당신의 자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죄인을 위해서 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못하는 일을 그분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아멘.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휼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사용해야 되느냐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랑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구속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 무엇으로도 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단 한 번의 그 죽음으로서 여러분의 모든 평생의 죄가를 다 치르셨어요. 그러나 구원은 다릅니다. 구원은
우리가 날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자아와 싸워, 마귀와 사투를 벌리며 싸워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바로 그것을 교회가 가르쳐야 돼요. 바로 그것을 이 시대의 교회가 가르쳐야 되고 바로 그것을 부모된 당신이 자식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패하였습니다. 자식에게 우리가 나는 개떡같이 믿으나 너는 찰떡같이 믿어라 하는 말이 통하지 않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미 그런 세대는 지났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살아있지 않는데 당신의 자녀가 살아있는 믿음을 간직할 것이라고 믿습니까? 깨몽, 잠에서 깨세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할 때는 내 속에서 철철 피가 나요. 저도 자식 농사에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내 자식이 주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몰랐어요, 저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지정신이 들고 나니까 이제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얼마나 귀하게 끼운 너뚱이 딸인지 주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있어. 주님께서 너는 그 아이를 네 마음속에서 네 심장에서 파내라 그러시오. 내가 못 파내고 막 낑낑거리고 있을 때 저를 저와 저희 남편을 탁 찝으시더니 케냐로 빙 돌리시더니 케냐에 탁 떨어뜨리셨어. 제가 민기적거리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못 봐주신 거예요. 자식 마음속에서 파내세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아멘. 돈! 돈에 대한 열망 마음속에서 파내세요. 아멘. 그 어떠한 것이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윗선에서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철딱선이 없던 이 신부가 당신과 그리고 이 제시카가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주님은 벌써 종치고 막내로 떠나고 없어. 그가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 혼이 나갔구나. 이게 뭐 성경이니까 고상하게 내 혼이 나갔구나. 이게 정말 이게 세상 말로 없고요. 내가 미쳤구나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당신에게 말씀하고 외치고 돌아오라고 하실 때에 맹숭맹숭 맨돌맨돌하게 저 문을 나간다면은 언젠가는 이 고백이 지옥문 앞에서 하는 당신의 처절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가 나를 부를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미쳤구나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분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찾아도 못 만날 날이 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와요. 우리의 이 지금 이 세계는 그쪽으로 그 시대로 무섭게 치닫고 있어요. 그 동성 연애자들이 하는 그 축제를 보세요. 아기들은 아무런 죄악 없이 죄의식 없이 낙태하는 그 여자들을 보세요. 그리고 그걸 여자의 권리라고 악을 선으로 치장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교과서에서 삭제하면서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땅히 가여야 할 길로 생각하는 그러한 세대, 그러한 악으로 치솟는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것을 평안하다. 평안은 무슨 평안?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좁은 길을 선택했다면요 당신의 삶은 절대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거 평안하다면 그거 이상한 겁니다.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삶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왜냐? 본인의 자아와 싸우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그 원하는 바와 싸우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세상이 원하는 바와 이제 적당히 타협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평안한 줄 아십니까? 당신의 그 성도된 삶이 지금 이 시간 평안하다 평안하다를 외치고 있다면 당신의 영은 지금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지금 이 세대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별로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자들은 희귀하다 그러셨어요. 저는 주님께서 제게 거짓말 하신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다운 성도가 희귀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성전 뜰만 밟고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한 멘탈리티, 그러한 정신관으로, 그러한 신앙관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생명보다 그분을 더욱더 귀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네. 네. 그분을 위해서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기에 아깝지 않은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24시간 7일 동안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가 깨어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영이 언제 잠을 자고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는 바로 그 시간이 당신의 영이 잠자고 졸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있는 자신의 그 모습을 정직한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눈으로 보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면 그 교회 성도 다 떨어져요. 제가 눈으로 직접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면은 그 교회가 사람이 떨어지고 설렁해진다 이겁니다. 오늘날의 현실은 그렇고 우리는 그러한 세대에 살고 있고 그러한 교회에 우리가 다니고 있는데 그런지도 몰라. 그게 더 불행한 거야. 지가 지금 똥을 먹고 있는지 된장을 먹고 있는지도 몰라. 7절에 보면 성 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어 벗겨 취하였구나 그랬어요. 여기 제가 이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영의 세계에서 여러분 영의 세계를 출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절대로 그 사람이 잘났거나 뭐 잘 믿었거나 똑똑하거나 그래서 영의 세계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은사는 반드시 은사를 가진 자를 보지 말고 은사를 준 자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 네. 그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바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영의 세계 백날 천날 들락날락 한다고 하면서도 삶이 망가지고 깨져 있고 입을 열면 그냥 주절되는 악기 소리만 한다면은 그 무슨 그 많아요 그런 사람들 예언이네 뭐네 한다고 그러면서 주절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예언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아멘. 뭐 와가지고 뭐가 이렇게 될까요? 이 사람 아 우리 딸아들이 일로 결혼을 해야 될까요? 우리 아가 지금 직장을 지금 뭐 어플라이를 했는데 이게 잘 될까요 말까요? 난 그런 거 묻는 사람 정말 내가 열받아. 아니 미아리 고개로 같이 제시카 목사에게 왜 와? 주님은요 그 가짜 예언자들을 주절되는 자들이라고 그러셨어요. 예언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교회의 덕을 이루고 성도에게는 아름다운 선한 열매가 나와야 돼요. 네. 선한 열매는 개떡도 안 되는 주제에
뭘 예언은 그렇게 바라고 좋아하는지 몰라. 저 예언하면은 돈봉투 들고 서는 거 알아요. 저는 뭐 미국에 살아서 몰랐는데 한국에 가니까 내 저기 구경하고 깜짝 놀랐어. 여러분, 예언 받으려는 그런 신앙, 예언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언은 이미 이 성경 말씀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았다면은, 성경 말씀에 기반을 두지 않은 말이라면은 그건 예언이 아니야. 그리고 성경 말씀에 기반을 둔 예언은 절대로 당신 아들은 이 사람한테 결혼하시오, 당신 딸은 저자에게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 아니에요. 영의 세계에서는요, 구원의 속옷을 입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선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삶에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선한 행실의 열매가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선한 행실의 열매가 그냥 뭐 무조건 막 주렁주렁 열리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자아와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 시간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과 전쟁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실을 이웃들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신앙생활이 이제 선한 행실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면은 천사가 와서 겉옷을 입혀줍니다. 겉옷. 그것을 성경은 로브이라고 불러요. R-O-B-E. 그래서 이사야서에 너희는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을 꼭 입어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주님 오시기 750년 전에 그 예언을 하신 것이에요. 저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100%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속옷만 입고 지가 다 된 줄 알고, 속옷만 입고 지가 멋있는 줄 알고 길거리 쫓아다니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 이건 아무리 고상하게 얘기하려도 안 돼. 미쳤어. 아, 이렇게, 아, 우리 좀 고상하게, 여기 뭐, 내가, 뭐가 나갔더라? 어.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어, 내 혼이 나간 사람이야. 속옷 위에 겉옷을 꼭 입으셔야 돼요. 근데 이 겉옷은 무엇이 입혀주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내 의로 은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너희가 제자의 이름으로 가장 소자에게 물을 한 컵 준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물을 주면 안 돼. 제자의 이름으로. 즉 무엇이냐면은 Jesus loves you.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물을, 이 돈을 당신을 이렇게 돕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올리고 그 다음에 선한 행실을 하라 이겁니다. 그냥 하면 이건 그냥 지어야, 이건 그냥 자선사업가야. 자선사업가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할 수 있어. 근데 주님은 당신이 자선사업가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이름으로. 믿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꼭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영의 세계에서요, 천사가 겉옷을 입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옷을 입어요. 첫사랑을 하나님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서 받은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이제 선한 행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겉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당신은 겉옷을 입으셨습니까? 무서운 사실은요, 오늘날의 교회는요
겉옷을 입고 있는데 그 겉옷에 때가 바락바락 묻어있는 교인들이 대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 안에서 회개를 하지 않아. 주님 안에서 자신의 죄악된 그 습성들을 고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죄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게 자꾸 지은 죄를 또 짓고 지은 죄를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그거 지은 죄를 자꾸 짓는다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회개라는 것은 지은 죄와 이제는 이별, 빠이빠이 하고 이별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한 것을 절대로 먹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리고 그런 회개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영의 세계를 제가 데리고 가셨는데요. 어디로 데리고 가셨느냐면은 시티에 여기서 말하는 성중이에요. 여기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성중이라는 뜻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바일러그래요. 바일러. 이 말은 시티, 타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의 높은 이런 언덕 같은 데로 저를 데리고 올라갔는데요. 거기에 낡고 찢어지고 더럽고 오물이 사람의 똥오줌도 막 묻어있어. 그런 오물이 묻어있는 잔뜩 묻어있는 그런 더러운 옷들 손도 대기 싫고 옆에 가까이도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겉옷들이요. 이런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에 산처럼 쌓여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천사가 딱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급이 높은 천사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처음에는 도저히 그 겉옷이 제가 뭔지를 몰랐어요. 갑자기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가셨기 때문에. 아니 저 더러운 옷들, 저 똥오줌이 잔뜩 묻어있는 저 옷들, 저게 도대체 뭐지?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어요. 저게 도대체 뭡니까? 사람의 옷인 것은, 그때 걸치는 옷인 것은 알겠어. 근데 너무 더러워. 막 어떤 거는요. 때가 득지득지 묻다가 못해가지고요. 이렇게 사가서 찢어져서, 사가가지고, 그, 천이 찢어졌어. 그래서 제가 물었을 때에 천사가 이 말씀을 해줬어요.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그랬어. 천사가요, 인간의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요, 그들은 영의 눈으로 우리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의 눈으로 그들이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떤 지는 성도라고 생각하는데 이 성도가 아니지. 어떤 교회 다니는 자가 너무 고범죄를 짓고 또 짓고 그래서 주님께서 입혀주신 그 겉옷에 완전히 그냥 똥오줌과 오물이 잔뜩 묻어 있으면요. 천사가 그 옷을 벗겨버려요. 주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이 존재가 이 피조물의 존재가 거룩하신 그분께 누가 되지 않도록 그 옷을 벗겨버려요. 그럼 그 옷을 높은 데 가서 이 벽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벽이 성벽같이 이렇게 돼가 영의 세계에서 보는 거예요. 성벽같이 이렇게 돼 있고 성벽 위에 또 이렇게 철조망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있더라고. 근데 그 성벽에 그런 옷들이 이거는 수천 수만 장 수십만 장이야. 이건 뭐 밑에서 깔리고 또 깔렸어. 그래서 이건 내가 그래서 천사에 이쪽이 뭡니까 했더니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에 옷을 모욕했을 때, 모욕하는 삶들을 살았을 때,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해결을 안 하고 또 해결을 했다가 또 짓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이 시티를 행순하는 천사들이 가서 그 자에게서 그 옷을 뺏어온다고. 뺏어오려면 안 뺏기려고 막 싸운대. 그러면 그냥
여기 보면 나를 쳐서 그랬죠. 이 친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히큰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struck 이렇게 강타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고요. struck 뭔지 알죠? 강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돼서 그냥 한 대 팍 급소를 때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더러운 겉옷을 입고 다니는 자는 그러니까 더러운 행실을 하고 다니는 자 교회 다니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처신을 하지 않을 때에 그 옷이 벗겨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이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겉옷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빨리 청소하고 세탁하고 회개하고 빠십시오. 아멘. 오늘 밤이 바로 그날입니다. 아멘. 근데요, 그 수천 수만 장의 그 막 더러운 옷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어찌 저렇게 많지요? 오늘날의 교회는 이런 곳이다 그랬어요. 겉옷을 다 입었다가도 훌러덩 빼앗긴 자들이 천사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 바로 당신의 의의 겉옷이요. 선한 일과 선한 행실을 계속 하세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가 선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하라는 바로 그자가 의의 겉옷을 입고 있는 자예요. 바로 의의 겉옷을 입고 있는 그자가 누구냐면은 진주문 안에 들어가는 자예요. 아멘. 지난해나 다 들어가는 줄 알아. 오늘날의 교회는 꿈꾸는 자들의 교회야. 너무나 꿈꾸는 자들이 많아. 깨몽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 자기 스스로를 왜 그러냐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 말할 필요 없어. 내 스스로도 내가 목사를 수십 년을 하면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난 내가 잘 가고 있는 줄 알았어요. 바로 그자가 종교인이고 그자가 바리새인이야. 지 여기가 충만해가지고 지가 잘 가고 있는 줄 착각하고 사는 그런 자들이 모이는 것이 모이는 장소가 교회야. 진짜 천국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바로 당신이 교회예요. 아멘. 건물 콘크리트 전기선이 아니 나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교회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는 피값 주고 콘크리트를 사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는 피값 주고 이 회치를 사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는 피값을 주고 당신을 샀어요. 아멘. 그것을 아세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큰 교회고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의 무리가 모인 곳이 에클레시아고 에클레시아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한 교회가 자기의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교회는 교회야. 교회가 성결과 경건함을 외치기보다는 건축 헌금을 외쳐. 건축 헌금 외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지. 성도가 먼저 경건해지고 성도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성도가 먼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에 참 의미를 깨닫고 눈물을 그 보석같은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있는 곳이 바로 경건한 무리들이 모인 자이래요. 바로 그들이 교회야. 어디서 엉뚱한 것을 평안하지 않은 곳에서 평안하다 평안하다를 외치고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지 않는 곳에서 그곳에서 교회를 외치고 있어. 꿈을 깨세요. 저는 감히 이런 설교를 제가 현역에 있을 때는 못했습니다. 왜냐? 내가 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이제 정년퇴직했어요. 난 이제 빠이빠이 했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언을 할 수가 있어. 난 옛날엔 겁장이었어. 지금은 겁나지 않아요. 사실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다 하고 난 천국 갈 거야. 아멘. 아멘. 설령 지옥을 가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 바로 그곳이 내가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아멘. 거기서 케냐에서 직사리 3년을 고생하고 내가 알았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환경이 바뀌는,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행복이라는 것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옥의 악월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어야 할 곳이요. 신랑이 있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어야 될 곳이요. 그러한 각오로 사는 자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저들은 그리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 하는 새 검은 고를 타는 무리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지가 다 그저 그런 자인 줄 알아. 여러분께서 그런 자가 되지 말라고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자가 되라고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믿습니까? 네. 무슨 뭐 목표가 있어야지 도달할 곳이 있을 거 아니야.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은 곳에서 자꾸 평안을 외치는 사람들 그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 근데 그 성벽이 이렇게 있고요. 성벽 위에 이렇게 철조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철조망에 그 껌이 조금 사람들이 씹는 껌 씹던 껌들이 막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천사에게 물었어요. 아니 저 껌은 또 뭡니까? 내가 그랬어요. 천사가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껌이 너에게, 저 씹던 껌이 신부님에게는 어떤 물건입니까? 그래서 아유 더럽죠. 내가 그 저도 노 땡큐 하는 거죠. 뭐 남이 씹던 껌을 제가 뭐 아유 더럽게요. 그랬더니 저거 뭐라 그런지 압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무익한 말을 할 때 그 무익한 말들을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자꾸 할 때는 결국에 그 입에 그 무익한 말들이 껌이 돼서 우리가 입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여기다 붙입니다. 이 껌, 씹던 껌의 주인들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요. 근데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무익한 말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말은 거짓말을 당신의 입술에서 제거하라 이겁니다. 아멘. 과장하는 말 제거하세요. 아멘.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말 제거하세요. 아멘.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하는 말 제거하세요. 아멘. 진실한 말만 하십시오. 아멘. 그냥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닌 것은 그냥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돼요. 아멘. 거기서 더 나오는 거기에서 더 지나서 나오는 말은 그건 변명이고 당신이 껌을 씹고 있다는 것을 영적인 껌을 씹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거 자꾸 씹으면요 천사가 와서요 싹 빼앗아서 갖고 가버립니다. 그래서요 야 이거 뭐 씹던 껌에 제가 영의 세계에서 사람들 그 막 입에서 그 씹던 그 껌 침이 묻어있는 그 이제 뭐 말라 비틀어졌겠지 그런 껌에 막 똥오줌이 묻은 오물이 묻은 때가 묻어가지고 막 사가 가지고 막 찢어진 그런 그 옷에 그걸 보고 나서요 깼는데요 제가 토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과연 그런 그 옷을 빼앗긴 자가 아닌가. 그럴 때에 천사가 이 말씀을 주었어요.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이들은 천사들이에요. 나를 만남에 이 성중에서 행순하는 이 행순하는 자들은 또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이 아가서 3장에 또 나와요. 성중에 순행한 아가서 3장 3절에 보면 성중에 순행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들을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즉 성중 우리 이 각 시리에는요 그 시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저는 본 것을 얘기합니다. 보지 않은 것은
보지 않은 것은 증거하는 것은 거짓 증언자요. 성중을 행성 그 성중을 행순하는 천사는요 세 명이 한조가 되어 있어요. 저 보았어요. 케냐에서 제가 많은 고비를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데 한 번은 또 풍토병이 또 걸려가지고 그 셉시스 폐혈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피에 이 더러운 물이나 더러운 음식을 자꾸 취하게 되면은 이 몸에 면역력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피에 박테리아가 급속히 번지는 거예요. 그러면 40%가 죽어요. 10명 걸리면 4명이 죽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풍토병이에요. 그거 토니 목사도 한번 걸리고 저도 한번 걸렸어요. 그 죽어가는 그때에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살려주셨어요. 그게 봉한샘의 악몽의 하루 해가지고 제가 적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죽음 직전에서 살아난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할 것 같아요? 자식을 버리고 사랑하는 부모를 버리고 원하지 않는 곳에 간 사람이 앉아서 그 거짓말 적고 있을 것 같아요? 안 적고 안 가지. 그 책에 있는 말들은요 한 목회자의 피눈물이 적혀있는 책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한 책이에요.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을 본 책이에요. 아멘. 살아있는 천사들을 경험한 책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중을 행순하는 천사 무리가 있어요. 세 명이 한조가 돼서요. 그 성을 늘 하나님 안에서 지켜요.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시티가 오늘도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멸망받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이 머무르고 있는 것은 곳에는 빛이 거하는 곳이에요. 빛이 거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영혼이 소생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지금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에 당신의 영이 소생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기가 7절까지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영의 세계를 제가 본 것을 최대한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주여 믿거나 말거나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은 저는 최선을 다하여서 10등 끝까지 저는요 미친 개이 될 거 딱 각오를 하고 다 전했습니다. 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천한 요정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오늘날의 교회를 대언하였습니다. 부족한 요정 돌멩이가 날라오고 바위떨기가 떨어질 것을 이미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 원하시는 말 일부를 전했습니다. 함께 하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주님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제가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주께서 담대하라고 하였사오니 그 불의 거스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이 밤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옵소서. 저들이 오늘 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신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밤에 저들을 부르셨을 때는 주님의 귀한 뜻이 있어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안에서 오늘 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다시금 자신의 겉옷을 돌려받아 입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 네.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 네.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 네. 회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아, 네. 사신령한 것이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